국내에서 처음으로 진짜 독자적인 우주운송수단을 갖는 거다라는 의미고요. 10차례 이상의 설계 변경하고 그리고 20번 이상의 연소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한국형 발사체,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시각이 조금 전에 브리핑 들으셨죠? 예정보다 1시간 늦어진 오후 5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 어떤지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결 기자, 발사 시각이 오후 4시에서 5시로 연기가 됐더군요. 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시각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곳은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예정보다 1시간 뒤인 오후 5시 누리호를 최종 발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발사체 하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건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고흥은 비나 낙뢰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어 지상 날씨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발사대 주변 상공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이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리호를 쏘아올릴 수 있도록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등 본격적인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사 10분 전 누리호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는 자동 운용과 함께 카운트다운에 돌입합니다. 최성길 기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누리호 성공과 실패 여부는 발사 16분 사이에 판가름 나게 됩니다. 1, 2, 3단 로켓이 적절한 시점에 잘 분리되는 것이 관건인데요. 1단 로켓은 지상 59km 지점에서 떨어져 나간 뒤 2단 로켓이 상승할 때 페어링을 순식간에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어링이 잘 떨어져 나간 다음 고도가 258km에 달하면 2단 로켓도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3단이 위성을 밀어주게 되고 목표 궤도인 700km까지 가는데 불과 16분이 걸립니다. 로켓 잔해가 떨어지거나 충돌 위험에 대비해 발사대 인근의 땅과 바다,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사대에 15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전망대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SBS 최선길입니다. 지금부터는 누리호 발사 상황을 여러분께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공부한 SBS 네트워크 기상팀의 한소희 기자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리호 발사가 1시간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발표로는 발사체 하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추가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다행히도 점검 결과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1시간 정도만 미루면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발사 목표 시간을 오후 5시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상층부에 뭐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다면서요? 예, 오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 발사를 할지 할 수 없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예. 다행히도 발사는 할 수 있지만 변동폭이 커지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날씨 때문에 연기한 건 아니고 마지막 점검하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겁니까? 예, 일단은 그 하부 시스템의 밸브를 점검하거나 이런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다고 하고요. 발사를 위해서 몇 가지 기상 조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갑자기 이제 낙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 푸면은 이제 발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고흥 같은 경우에는 한 15도 정도로 이제 발사에는 무리가 없는 기상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그 발사 누리호 상층에 불고 있는 바람을 이른바 고층풍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이 고층풍을 과연 누리호가 견뎌낼 수 있느냐도 점검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한 상공한 5.5km 정도의 네. 이제 상층부에 바람이 얼마나 부냐 뭐 이런 게 관건이었는데 한 초속 20m 정도 불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바람이 불어서 다소 걱정이 됐지만 결국에는 발사관리위원회가 판단하기에 발사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 누리호를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다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렇게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대기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1단 엔진의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에 발사하는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75톤급 엔진을 4개 정도 묶어가지고 300톤급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나루호 같은 경우에는 이 1단 엔진을 이제 러시아 기술로 이제 만들었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한 일단 엔진을 가지고 이제 발사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 우리 기술이다. 그리고 뭐 발사체뿐만 아니라 뭐 발사대라고 하는 뭐 기립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저희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형 발사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엔진, 탱크,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나로호와 누리호를 지금 비교하는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작국 하면은 나로호는 1단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2단은 한국이 만들었고 자 이제 이번에는 탱크 엔진 발사대 모두 한국 손으로 만들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최초로 자기 나라의 힘과 기술로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성공한 나라 7번째가 된다.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1톤 정도의 이제 그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7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지금까지는 6개의 나라밖에 없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쏘아 올리게 되면은 우주 궤도에 이제 1톤이 넘는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1톤이라는 무게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발사체를 올리는 게 위성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위성이 어느 정도의 뭐 해상도라든지 기술력을 가진 위성이 한 1톤에서 2톤 정도가 되는 게 좀 좋은 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톤 정도를 쏘아 올릴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위성을 이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다 다른 나라에서 발사하는 거죠? 다른 나라 기술력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누리호가 만약에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직접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런 예. 의미로 볼 수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아마 누리호 근처에 어디 등대 이런 데는 관광객이 엄청 몰리고 있대요. 역사적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발사체를 처음으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쏘아 올렸을 때 첫 발사에서 성공하는 확률 30% 정도라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누리호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과거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게 1차, 그러니까 1차 시도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우주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 그 이유가 뭐냐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에 띄워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그 로켓이 1단, 2단, 3단이 있으면 이 단을 분리하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상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에는 발사를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도에 사실 성공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8년에 시험 발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1단 엔진 75톤짜리 엔진의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제 발사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누리호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제 발사 시각이 1시간 2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누리호 이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12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를 위해서 8년 전에는 나로호를 발사를 했었죠. 2013년 1월 30일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하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정각 대지를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나로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창공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굉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하늘 위로 선연한 주홍색 불꽃을 내뿜으며 곧장 날아가던 나로호는 3분 뒤 대기권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 9분 비행 절차를 속속 수행한 나로호가 무사히 위성을 분리했다고 공식 선언하자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발사 통제 센터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나로호가 쏘아올린 위성의 궤도 안착이 확인된 오후 5시 정부는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로호가 나로과학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나로호 발사 성공의 역사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나로호 발사 성공 후에 우리나라가 스페이스 클럽, 우주 클럽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궁금해지네요. 나로호, 누리호, 순 우리말이겠죠? 나로호와 누리호 어떤 뜻을 가진 말들입니까? 일단은 나로호 같은 예. 경우에는 순 우리말은 아니고 아, 순 우리말 아닙니까? 한자, 나로호? 한자인데 이게 예. 무슨 뜻이냐면 바다에서 이제 지나는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는 배에서 봤을 때 해안 절벽이 마치 비단 같다고 해서 나로라는 이름인데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우주 발사센터가 있는 왜 나로도잖아요. 그 도의 이름, 섬의 이름을 따와서 섬의 이름을 그대로 딴 거군요. 예. 나로호는 그래서 나로호라고 예. 지었고요. 예.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세상 을 뜻하는 그렇죠, 누리. 우리말. 예. 예. 그래서 우주로까지 확장된 새로운 세상을 연다. 뭐 요런 뜻으로 이제 나 누리라고 지었습니다. 예. 한국형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니까 우리나라의 지평을 넓힌다는 뜻의 누리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뭐 누리 하면 온누리 할 때 누리 그런 거죠. 세상 이런 뜻이라고 지금 한세 기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제 정국 기자가 8시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자,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라고 우리 특보를 담당한 기자 앵커들이 시청자분들께 알릴 때까지 16분이 고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들 어떤 것들입니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사실 이제 발사하기까지 16분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제 엔진에 이제 연료를 태워서 이제 그거를 추진력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발사를 하면 저희가 1, 2, 3단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1단 분리하고 2단 분리하고 원하는 궤도인 700km까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16분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쏘아 올리게 되면은 일단 그 이후에는 눈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원하는 700km 궤도에 잘 올라갔는지 위성을 잘 쐈는지는 결국에는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돼서 원하는 궤도에 진입을 했는지는 발사하고 나서인 한 40분에서 50분 있다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이게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봐야 되고 어떤 변수가 갑자기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발사를 담당한 책임자들, 실무자들은 정말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 뛰겠어요. 예, 그럴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발사체 하나를 만드는데 300개 기업이 같이 만들었고 500명의 인력이 이제 12년 동안 2조를 들여서 만든 이제 발사체이기 때문에 예? 모두의 염원과 노력이 아마 들어있는 그런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뒤쯤이면 이제 발사 시도를 할 텐데 모두 이제 숨죽이면서 네, 바라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누리호 이제 발사까지 1시간 17분 정도 남았는데 말이죠. 카운트다운은 10분 전에 시작을 합니까? 예, 이제 그 발사 10분 전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이 발사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손을 떠나서 자동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분 전부터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후 4시 50분이면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네, 시스템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럴 때 우주 개발을 다룬 영화를 보면 나사의 연구원들이 성공적으로 뭔가 했을 때 확 일어나서 책상에서 네. 환호하고 이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지금 많은 연구자들, 실무진들이 발사 성공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환호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마 그 예전에 이제 나로 성공했을 예. 때처럼 환호하는 장면이 이제 뭐 실시간은 어려울 수도 있어도 나중에라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나로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아, 이 반대의 경우는 참 질문드리기 좀 그렇고요. 성공했습니다라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표하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5시에 발사면 언제쯤이면은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발사 성공은 16분이면 알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16분. 예. 그러면 5시 16분이면 알 수 있다. 그쯤이면 알 수 있고 예. 이제 뭐 더 세밀하게 이제 원하는 궤도에 갔는지는 한 4, 50분 정도 걸릴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사하고 나서 예전에 이제 그 나로 같은 경우에 2차 때 실패했을 때는 2분 만에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좀 짧은 시간에 알 수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누리호가 올라갈 최종 고도, 목표 고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700km라고 하는데 예. 이제 나로 같은 경우가 한 300km였으니까 그게 그보다 한 배 이상 높이 띄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위성에서 왜 중요하냐면 예? 위성의 수명을 결정짓는 게 이제 높은 고도로 갈수록 위성이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로를 이제 쏘아 올렸을 때 궤도 정도면 한 2, 3년 정도밖에 위성이 이제 수명을 못 하는데 이번에 이제 누리호로 높게 올리게 되면은 그보다 훨씬 길게 이제 위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기술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도 지금 가슴이 뜁니까? 저도 많이 떨리더라고요. 예, 이게 이거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니까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잠들기 전에도 좀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아마 한소희 기자의 마음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같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Yeah, it's about time, rock. 대기권 뚫고 우리 놀랍게. Feeling so hot. 아무도 못한 곳에 내길 빼고자. Can nobody do like me? 왜 난 싹 다 밀어? 내 앞걸 리적거리는 건 싹 다 밀어. 다 예쁘게 새겨놓지 내 이름. Yeah, yeah. 아이돌 그룹 트라이비가 부른 노래인데요. 원래는 노래 제목이 우주원인데 이게 들으면 우주로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비 멤버들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면서 후렴구를 센스 있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누리호 날아올라가 난 우주로 우주로 이렇게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면서 트라이비 아이돌 그룹이 부른 우주유런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도 한마음으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리호의 발사까지 남은 시각은 1시간 13분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